네, 안녕하세요.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저희의 삶이 유한함을 기억하고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현재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일어서서 복음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주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9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제 마음이 좁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기는지 확인을 해보면서 야, 참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넓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설교의 제목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좁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넓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 현재 살고 있는 집의 평수가 마음에 드십니까? 현재 구조가 마음에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쪽 벽을 투고 확장을 하고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했으면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아무개야, 너의 그 좁은 마음을 조금만 넓히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너의 그 좁은 마음을 조금만 더 넓히면 많은 것들이, 불편한 것들이 해소가 되고 너무나 평온한 가운데 살 수 있을 텐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고 난 이후에 약 6개월 뒤에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고 현재 그리스의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던 이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유대인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이제 이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인 죄가 만연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안 좋은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됐고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하고 권면하는 말에 예 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또 권면하는 것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른 사람, 뽑은 사람을 사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제 그러한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해에서 비롯이 된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면은 이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 불편한 것이 해소되기 전에는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몸은 움직여도 마음이 늘 불편한 거예요. 그게 바울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 방금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직책을 주셨다. 그게 무엇이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죄로 인해서 화목이 깨졌잖아요. 근데 그 죄가 해결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하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장이 있다. 어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은 그런 경험들이 반드시 있으셨을 테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분들이 혹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과 같은 관용하는 마음으로 또 용서하는 마음으로 먼저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오해한 것에 대해서 진실되게 하나도 빠짐없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언급하고 그리고 주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셨는지도 충분하게 설명을 한 뒤에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되고 풀리면서 이제 서로 사랑하는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내 재산을 허비하고 자기 자신 사도 바울 자신을 허비할 정도로 사랑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이 좁아진 상태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정체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더 이상 힘있게 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단 마귀의 그 계략을 뛰어넘는 그러한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아무 일에도 거리끼지 않도록 예를 썼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고 4절에 보면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야,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임을 보이려고 또 고난, 어려움, 괴로움들을 견뎠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매맞음과 두들겨 맞는 일이 있었고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인해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도가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예수고 수고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겠느냐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도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그 이방 지역을 다닐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화해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숨김없이 모든 것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이 말은 너그럽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서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의 문을 닫았으니 이제는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마치 부모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자녀에게 권하듯이 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먼저 화해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자녀는 마땅히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됐고 또 부모가 솔직하게 모든 것들을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마음을 열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또 자녀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그 가정이 정말 추구하는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마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화해의 요청을 한 것은 마음이 괴로운 것이 해소되기를 원하는 그런 1차적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것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뭔가 불편한 것이 있으면은 복음이 전해지는 게 멈춰져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막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 마음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정체되어져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좁아진 상태가 된 겁니다. 우리 표현으로는 꽁한 상태, 토라진 상태가 된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넓히면 안 되겠느냐. 내가 너를 향해서 마음을 넓혔던 것처럼 너도 좀 마음을 넓히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디모데 후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4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4절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작은 일에 쉽게 자주 다투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이렇게 바울이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가족, 자기 거래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해서 온유하게, 부드럽게 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뭘까요? 안다는 거죠. 근데 뭘로 가르치는 걸 얘기할까요? 행함으로입니다. 인격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은 누구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으로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참으며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 넓은 마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심겨졌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 마음이 좀 넓어지면은 좋은 게 있어요. 아까 이 리모델링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아파트 보면은 이 베란다가 있잖아요. 그 베란다를 이렇게 확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베란다를 확장하지 않았을 때는 구역 모임이나 조 모임을 할 때 사람이 많으면은 몇 번 못 앉잖아요. 근데 확장을 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공간에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고 실행을 했을 때 이것이 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은 몇 평 정도 될까?
내 아내를 내가 수용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한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다면 한 평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두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두 평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한 서른 평 정도 된다. 그럼 서른 명 정도를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요. 한 분 정도도 이렇게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 일이 머뭇머뭇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확장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 주변에, 마음이 넓은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잠언 19장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이 넓으면요 사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곧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죠. 고린도 후서 오늘 말씀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보시죠.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직책을 주셨으니. 그런데 이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내가 화평한 관계가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이 상태로는 안 돼요. 넓은 마음이어야 됩니다. 19절에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여기 쌀 가마니가 있는데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게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손수레를 가지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경운기를 가지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1톤 트럭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25톤 덤프 트럭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분이 제일 많이 싣고 갈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대로 주시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좁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몽골 선교를 위해서 몇 차례 몽골을 방문을 했는데요. 1162년에 태어나가지고 1227년에 운명한 징기즈칸이 있습니다. 징기즈칸이 굉장한 지도력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징기즈칸은 글을 쓸 줄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18살 됐을 때 나이가 굉장히 좀 어릴 때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약혼을 했던 이 볼테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틈타 가지고 이 메르킷 부족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마병 300명이 이 징기즈칸의 주둔지를 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 가족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고
이 볼테라고 하는 징기즈 칸의 그 아내 있잖아요. 이제 결혼식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아내가 이 메르키 부족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장인 실게르 부크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 징기즈 칸이 이제 간신히 생명을 이렇게 유지하고 다시금 정신을 차려서 여러 부족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 메르키 부족을 찾아가서 자기 아내를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아내 볼테를 보니까요, 만삭이 된 거예요. 만삭이 된 겁니다. 누구의 아이입니까? 적의 부족장이었던 칠게르 부크의 아이인 겁니다. 그래서 한때 이 징기즈칸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 볼테라고 하는 자기 아내와 그 아이를 함께 죽일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품게 됩니다. 이때 그의 어머니가 호에륜인데 이런 충고를 하게 됩니다. 아내와 적을 포용할 줄 모르면서 어떻게 세상을 얻겠느냐. 이 한마디에 이 징기즈칸이 그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넓히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어서 하는 말이 세상을 얻으려면 세상을 덮을 포용력을 갖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을 정말 전도하고 싶다면 이런 넓은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그 직원들을 덮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저도 우리 인천 개항교회 식구들이 명당상 한 300여 분 정도 됩니다. 그 300여 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분의 입장에서 또 생각해 봅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만큼 저 또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예를 씁니다. 우리가 인천 계양구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조금 늦게 간다고 뒤에서 차가 빵빵 하면은 아 죄송합니다.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질 나오시죠? 성질 나오죠. 이제 급해가지고 김밥 천국 가가지고 이제 두 개 포장해서 가려고 하는데 누가 세 측 해가지고 아니 내 걸 가지고 먼저 가버렸네. 아유 되게 급하신가 봐요. 제 건데 가지고 가셔요. 이런 마음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면 너무나 마음이 좁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징기즈칸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넓은 마음이 있었어요. 어머니 호에륜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고 주변 사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무엘이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됐던 것도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 그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징기즈칸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될 대상들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누굴까요? 누구를 가장 먼저 넓은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요? 아마 아무도 못 맞추실 거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변화되지 못하는 것,
죄악 가운데 있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요. 그리고 꿈꾸세요. 변화될 것이라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그런 마음이 됐을 때 이제 다른 사람도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넓혀야 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하고 연결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해서 두신 존재들입니다.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두신 겁니다. 다윗 옆에는 사울 왕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초등부 학생이 성경을 쭉 읽다가 목사님, 아니 이 사울이 없으면 다윗이 얼마나 편했겠어요. 너무 편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러한 인품, 그러한 지도력,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통일왕국을 이룰 수 있는 다윗은 못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두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넓은 마음으로 대해야 될 대상은 자기 자신이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은 그럼 이 좁은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넓힐 수 있을까요? 최근에 어제 제가 이제 좀 늦게 퇴근을 하면서 이쪽 주방 안쪽에 보면은 창고가 있어요. 창고에 이제 거의 형제 자매님들이 수고해주고 해서 이 방이 아주 예쁜 방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야, 하룻밤 자고 싶더라고요. 예, 그 방에서 자고 싶더라고요. 월세도 한 20만 원 받을 수 있겠어요. 예. 그리고 깔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되기까지 머리가 무거운 거예요. 야, 이거를 고쳐서 쓴다고? 그럼 누가 이걸 하지? 시간이 얼마가 걸릴까? 또 돈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는 그런 공간이 나왔어요. 결국 우리의 마음도 내가 넓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먼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넓히기 위해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요. 이게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제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욱하는 것도 없어지고요. 남을 판단하는 것도 없어지고요.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것도 없어지고요. 화평한 그런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근데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돼.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지니까 내가 이거를 조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와 함께 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32절입니다. 시편 119편 32절 구약성경 890페이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화평함을 좇으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기에 내 마음 너무 좁아요.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제가 주의 계명을 이룰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넓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분 계세요? 제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정말 주님 말씀대로 해보고 싶은데 제 마음이 좁아서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 불편하는 마음밖에 없으니 하나님 제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은요, 성숙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숙된 신앙인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리더의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넓은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뒤가 해짠데 앞에가 지자예요. 뭐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요, 마음이 좁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 말씀만 정확하게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한 장 넘겨보시면 4장입니다. 4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넓은 마음을 주시되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재능이 있어도 넓은 마음이 없으면은 자기 잘난 척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넓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넓은 마음을 달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런 마음을 주셨느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원활하게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너스로 이 넓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제게 지혜도 주시고 넓은 마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 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율법이 하는 역할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 즉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시대에는 이런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사람을 직접 죽여야 살인이라고 하지만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살인을 범하기 전에 마음과 생각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욕하는 그것이 살인의 시작이어서 살인과 동등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직접 살인을 한 자와 간접적인 살인을 한 자는 형벌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하지만 동일한 살인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이 율법이고 십계명이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경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보내게 됩니다. 가끔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쑥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뭐 이상 있나 없나 이렇게 쭉 한 바퀴 돕니다. 근데 어떤 때는 보니까 냉장고가요. 삐삐삐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소리 듣고 나 왔다고 삐삐삐 하는구나 하고 그냥 갑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고. 그래서 사무실 직원에게 에이스 연락 한번 해보라고 하든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지 비정상적으로 살고 있는지 내 마음이 좁은지 넓은지를 일깨워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이 점검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인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운전하고 다닐 때 그냥 시동만 걸리면 막 다닙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시동 걸기 전에 타이어 상태는 괜찮은지 쭉 한번 보는 거예요. 시동 걸어놓고 엔진 소리라든가 잡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왜 확인합니까? 내가 먼 길을 가고 도착지에 갈 때까지 내가 안전하게 가야 되는 교통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하지 않고 살게 되면은 반드시 어떤 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을 미연에 막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36절입니다. 시편 119편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적으로요, 본능적으로 탐욕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을 취해서 임신을 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잖아요.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이는 그러한 죄를 범했고 그 이후에 이제 남편이 없으니 내가 바세바를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처를로 삼아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나단 선지자가 그 솔로몬 앞에 다윗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리고 쭉 예를 들어서 쭉 설명하는 가운데 다윗이 뭘 깨닫게 됩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했구나.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 내 마음이 좁구나. 정말 마음을 넓혀야 되겠다. 이걸 깨달으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경고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읽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누군가를 바라보면 마음이 좀 넓어져요. 내 돈 500만 원 떼먹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더 편안해져요. 갈수록 더 화가 쳐 올라와요.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오르죠. 그럼 누구 봐야 돼요? 더 부자 봐야 돼요? 더 잘 사는 사람 봐야 돼요? 아니에요.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학예 수양회에 있을 때 지금은 전도인 분들이 뭐 상담하고 하는 장소에 에어컨도 나오고 좋죠. 예전에는 천막을 쳤어요. 천막. 예, 두꺼운 비닐 천막을 쳤어요. 여름에. 그러니 그 열기가 얼마나 또 내려오겠어요. 와,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근데 상담은 계속 밀려옵니다. 학예 수양회가 큰 산이에요, 산. 예. 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요. 예수님은 선풍기가 있었냐? 냉장고가 있었냐? 예수님은 자전거도 못 타보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자동차도 못 타보셨잖아요. 그 예수님에 비하면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니까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결혼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결혼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 집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면은 난 너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 주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사야 성경입니다. 53장 1절입니다. 이사야 성경 53장 1절 구약 성경 1032페이지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해 주셨어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될 것,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 그리고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오셨고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거다. 사실은 그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외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 보면은 갈수록 젊어지니까 거울 볼수록 기분이 좋아지시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화장을 했는데 요즘엔 변장을 해야 된다고. 어떤 분들은 잠깐 나오세요 그러면은요. 요즘은 잠깐 나오라고 하면 나와요. 왜? 마스크 쓰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변장을 하고 나와야 되니까 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젊어지고 하니까 좋아 보입니까? 근데요 거울 속에 있는 여러분이요 예수님보다 더 잘생긴 거예요. 말씀에 돼 있잖아요.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몸에 이 병도 있었고 그리고 이 고통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 중에 참 이 고칠 수 없는 병도 있고 평생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하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셔요. 뭐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주님 보면 위로가 되실 거예요. 3절에 보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좀 미워하고 안 좋게 생각하지 가만히 있으면은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고라고 하는 것은 이 한자인데 뜻이 뭐냐면 고통입니다. 고통. 고통이 많았다고 되어 있어요. 고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도 부모로 인해서 또 직장 일로 인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자녀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도 그런 고통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 우리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질고라고 하는 것은 질병입니다. 질병. 질병을 아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도 나와 똑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이제 중요한 건 구원 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더 넓어지고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겁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주를 보라 상하고 멍든 저 모습
가시 면류관 쓰고 멸시와 거절 당하셨다. 우리 죄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우리의 고통을 지고 사랑으로 죽으셨다. 주님이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왜 가셨을까?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시려고 가신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조금만 마음을 넓히면 너희 형님이 구원을 받을 것 같은데 너가 조금만 마음을 좀 넓히면 너희 아버지가 이해가 되고 그 아버지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좀 넓혀주면 안 되겠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보다는 더 넓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제 마지막을 생각하면 마음이 넓어지는데요.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신약성경 376페이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뭐라고 되어 있죠? 가까우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는 지옥에 가는 심판은 없지만 상급에 대한 심판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좁게 가짐으로 인해서 이뤄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언젠가 곧 오실 때 셈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어요. 너도 동일하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데 너는 너에게 빚진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넓은 마음으로 행하였느냐 아니면 좁은 마음으로 행하였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는 것을 알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하는 이 야고보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그러운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또 이해하는 마음 이게 관용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거를 그렇게 살아보려고 마음을 넓혀보려고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해보려고 하면은 이것같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되면 이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도 같이 연계되어져서 쉽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세상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뭐죠? 사람의 영혼입니다. 맞잖아요.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마음을 조금만 넓히면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을 넓혀야 될까요? 이 상태로 있어야 될까요? 반드시 넓혀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모든 것을 다 얻었어도 자기 영혼이 잃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다 잘했어요. 정말 그리스도로서 부족한 것이 없이 정말 모든 부분에서 잘했습니다. 근데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초겨울쯤 돼가지고 밤나무 밑에 한번 가보셨어요? 제가 대천에 있을 때요. 이 밤나무 밑에를 가봤는데 밤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등산로인데요. 다 이미 죽어가지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 가야 됩니까? 매달려 있을 때. 그리고 매달리는 거 보고 따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되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런 기회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이 될 겁니다. 예,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 그것이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서 전도하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생길 겁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반드시 생길 거예요. 그때 아 내가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시험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것일 수도 있다. 여기에서 내가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딱 갖고 계셔야 돼요. 그걸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나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 봐보시죠.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전도해야 되는 일이 이제 사명으로 주어졌는데 거부했잖아요. 거부. 왜? 자기하고 상관없는 그런 족속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적국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마음이 있다면은 그 아버지 하시는 그 일이 아들인 저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함을 줬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분들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12만여 명이나 되는 많은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요나도 그런 아끼는 마음으로 해야 마땅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직장에 있는 내 동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셔요. 그런데 나는 그들을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쟤 때문에 내가 진급이 늦어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을 갖다 가로채가지고 공로를 자기 공로로 올리는 것 같고 어떤 이러한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어떤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곱 번째는요. 또 연결되는 건데 이 영혼을 존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육체로만 봤잖아요. 아, 저분은 나이가 나보다 많으시구나. 나이가 어리구나. 나보다 못 배웠구나. 많이 배웠구나. 많이 가졌구나. 적게 가졌구나. 이렇게 보는 그런 육체로만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원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형제 자매로서 그분이 어느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적게 배웠든 많이 배웠든 이거 누가 묻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잖아요.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지 않습니까? 이런 눈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님들 가운데서도 그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무엇이 존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시편 16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입니다.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송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모든 송도는 존귀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접어보시죠. 송도들 가운데 말썽꾸러기 있죠? 있죠?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저.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송도들 있죠? 누구예요? 접니다, 저. 예. 자,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근데 사실은 말썽꾸러기고 불순종하고 어떤 사고를 치는 그런 송도가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 송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부족해서 그릇된 길을 가고 있을 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게 되면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되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존귀한데 자기가 존귀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래서 예전에요. 나미비아라고 하는 그런 아프리카 나라에 영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담배를 줬대요. 담배를 주면 이 나미비아 이 사람들이 뭘 줬냐면요. 다이아몬드 원석을 막 줬대요. 뭐가 귀한지 알아요, 몰라요? 몰랐으니까 이 다이아몬드 원석하고 담배 한 개피하고 바꿨죠. 영국 사람들은 알았잖아요. 뭐가 귀한지.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서 그걸 가져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가 귀한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그들은 존귀한 것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존귀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여덟 번째는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이 역자가 무슨 역자입니까? 바꿀 역이죠. 예,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을 역지사지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미 죽었을까요? 가끔 성경 강의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이제 강연의 중간쯤에 와서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제 주변에 진짜 못된 인간이 있습니다. 왜 그런 놈은 하나님이 안 데려가냐고요. 막 화를 내요. 그럼 제가 그래요. 아마 그분보다 선생님이 먼저 가지 않았을까요? 예? 아니, 선생님도 다른 사람 볼 때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아무 말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압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후 하면은 먼지처럼 날아가 버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아셔요. 그래서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인내해 주셨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듣잖아요. 저도 장로교 10년 정도 다니다가 이런 성경 강연을 들을 때 무릎 꿇고 2시간 반씩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놈이 이렇게 들었다니까요. 강사가요. 말씀 찾으면 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고개 쳐들고 이렇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았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이 기다려주시는데 왜 내가 못 기다려줍니까?
그렇잖아요.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시편 103편 14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먼지에 불과한 존재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그 사람을 동일한 마음으로 기다려주면 안 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 서부가 원래는 사막이잖아요. 사막 서부가. 이 사막에서 막 금이 나오잖아요. 금. 그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30일 혹은 45일 정도를 기차를 타고 달려서 금을 캐러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역쯤에서 한 젊은 사람이 갓난 아이를 품에 품고요. 그 열차에 탔습니다. 뭐 30일, 45일을 그 기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막 덥고. 요즘같이 뭐 냉난방 장치가 잘 돼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근데 이 아이가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불편하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저같이 성깔이 좀 안 좋은 분이, 아니, 여보시오, 좀. 무슨 남자가 애를 데리고 다니냐고. 엄마가 애를 데리고 다녀야지. 그렇게 왜 이렇게 울리냐고 좀 조용히 좀 해보라고. 이렇게 하니까요. 이 젊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네, 선생님 말이 맞다고.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이 엄마가 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엄마의 시신이 화물칸에 있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제가 다음 정거장에서 내릴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객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한 거예요.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만 보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 아이가 울 때 야, 저 젊은 남자의 가슴이 얼마나 쓰러질까. 또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할 때 가장 좋은 팁이 뭐냐면은 그 상대방에게 알지도 못하면서 막 집어넣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쭉 사귀고 교제하고 하는 가운데 내 것을 조금씩 내놓고 또 그분의 것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아, 이해가 좀 되는 거예요. 구역의 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님이 자 올해는 이렇게 해봅시다.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유 저는 태어난 데가 충청도예요. 좀 느린 거 아시죠? 근데 뭐 이익이 될 것 같고 돈이 될 것 같은 데는 빨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쭉 자기의 상황을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조장님 상황을 쭉 들어보는 거예요. 아 들어보니까 아 조장님 저렇게 했구나. 근데 그걸 다 알고 난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을 이해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잠언 18장 13절에 하시는 말씀이 딱 맞아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래서 부모님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에 있을 때 자매님 한 분이 아버님을 전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봤어요. 50은 넘었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요. 아주 멀었다. 뭘 알아야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아니 육신의 나이도 모르는데 그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하냐 이 말이에요. 아들을 전도하고 싶다. 그 아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왜 전도를 잘하셨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등 좀 긁어보세요, 등 좀. 그 위에, 아니, 그 아래 말고 그 위에, 그래. 거기, 어우, 시원해. 그죠? 등 긁으라 했더니 이마 긁고 있으면 얼마나 짜증나요?
뭔가 말은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줄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누나에 대해서 알아야 돼.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보다 경험이 더 많은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누굴 살펴보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을 살펴봐요. 누가 여러분을 보고 욕하고 갑니다. 침을 탁 뱉고 가요.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생각해 보면은 뭐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금은 뭐 반듯한 구역장이 됐지만 형제로 있을 때 몰래 몰래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화투도 치고 할머니들이 주로 많이 하죠, 화투는. 그래서 어떤 할머니 집에 갔더니, 자매님 집에 갔더니 화투가 있는 거예요. 화투 치는 이게 보자기도 있고. 그래서 야, 이거 뭐예요? 했더니 아, 이게 뭐 10원짜리 화투 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거 다 치웠어요. 그분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러한 험악한 일들을 경험하고 또 죄악된 길을 또 걸어오며 지금까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 권한이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바울의 마음이 넓혀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1장 13절에 보면은 337페이지 신약성경.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 포행자란 말이 폭행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괴순은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할 때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다고 수용하는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섰던 인물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신문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 그가 예수님이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시고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을 보시죠.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신약성경 257페이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죠.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모든 사람의 소유주,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SNS에 어떤 분은 댓글을 달고 어떻게 이렇게 험악한 일을 할 수 있니? 그러고도 인간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 그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저 봐보시죠.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넓은 마음으로 해야지.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넓은 마음으로 하고 자식들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한 지가 99일째 내일이면 이제 100일이 되는데 아니 이 남편이 변할 생각도 없고 애들도 변할 생각이 없고 막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나도 그렇죠. 못 참아 이렇게 나오죠. 나도 이제 못 참아 이렇게 하면서 뻥 하잖아요. 마치 이런 거죠. 오징어가 먹물을 뿜고 싶은데 참고 있다가 펑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쌓아놨던 먹물이 확 터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그럼 이럴 때 상대방은 변함이 없을 때 나는 계속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냐? 예. 그게 정답입니다.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산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자, 이걸 가만히 들어보니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이 정말 바르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저 봐보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이제 찾아가서, 야, 내가 지난번에 이것도 내가 이해해줬고, 이것도 이해해줬고, 내가 마음을 넓은 마음으로 이만큼 했으면 너도 좀 마음을 넓혀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이 말합니다. 난 정말 사랑한다. 난 정말 사랑한다. 그런데 그들은 나를 미워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죠. 그리고 그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넓은 마음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어떤 유익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인천계양교회 형교회 자매님들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성숙된 기도의 제목, 또 기도의 응답,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런 삶을 추구하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언젠가는 지속적인 전도의 모습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1년 올해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한 사람씩은 온라인으로 됐든 현장이 됐든 전도해 보시자고요. 해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봉사 형제님들은 5월 10일부터 있는 낮 전도 집회 기억하고 계시죠? 네, 나는 그때 참석 안 하니까 기도 안 한다. 이거 좁은 마음이죠. 좁은 마음. 기도해 주셔야 돼. 네, 기도해 주셔야 돼. 그래서 기도 안 하면은 봉사의 주관으로 전도 집회를 한번 할까 싶어요. 청년도 오지 말고 어머니도 오지 말고 봉사에만 오시라고. 예. 집회 현금도 인당 1,000만 원씩 냈고, 아이고 뭐야 1,000만 원씩 내면은 그냥 수억이 그냥 되겠네요. 예. 그래서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따라서 해보시죠. 좁은 마음으로 살자. 역시 그렇죠. 어떤 분은 또 따라 살아가니까 좁은 마음으로 살자. 그게 아니죠. 넓은 마음으로 살아보자. 그러면요,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속적으로 변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다시 했던 것처럼. 그럼 언젠가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가슴이 아파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처럼 돼요. 다윗은 끝까지 사랑하고 용납하고 기도해 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사울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을 들어서 사울을 죽였잖아요. 다윗은 무죄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입니다. 여기 우리 마음이 좀 쏟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월 10일부터 있는 그 낮집회 때에는 우리 은장의 형제 이제 자매님들, 또 형제님들, 또 어머니의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은장의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앞좌석에 보통 이제 고정석이 있잖아요. 집회 때는 고정석 아닙니다. 이 앞에 여기 이쪽 자리는 새로 전도하시는 분들이 이 앞쪽 두 줄을 앉을 수 있도록 배를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뒤쪽에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4일부터 이제 대전도 집회가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요. 계획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좁아졌었는지, 그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배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때가 그리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서두르는 마음, 조급한 마음, 다급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5월 10일과 6월 14일 시작되는 낮 집회와 대전도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 가운데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애틋한 마음들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